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받은 게 없는데 왜 세금을 내라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정 현실에서는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국민 정서상으로 생각하면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가진 게 없는데 그거를, 그런데 이제 법 이론으로 보면은, 세법 이론으로 보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참 불합리하다.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시 실질을 따져요. 그러면 실질 따지면은, 그 실질에, 도대체 실질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그거 말하는 내가 세무공무원 만나기 참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게 실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가졌으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또 그걸 가지고 달리 이상하게 법적 실질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원도 처음에는 법적 실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경제적 실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경제적인 실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세법률주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조세법률주의가. 왜냐하면 이익이 있는 것만 찾아다니면은, 너 이익 있지? 하면 세금 내?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줬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뭐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뭐 과세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받은 게 매매로 받았는지 증여로 받았는지 금전 소비 대체로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진다. 그런데 일단 너돈 가졌으니까 세금 내 어느 일정 부분 내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실질이 법적 실질로 바뀌 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실질 따지는 거는 과세 관청에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편의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동기예요. 뭐 달리 뭐 가창한 이론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갑이 있어요. 토지를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택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게 매수인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았어요. 양도 대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양도 대금을 받아가지고 요즘 같이 좀 힘드니까 이거 세금을 무신고한 거예요. 무신고하니까 체납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체납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대금을 추적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각 지방청마다 체납 추적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은 본업은 이런 자금 추적이에요. 그럼 이 자금을 추적을 해 보니까 일정 부분 양도대금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 이 사람한테 왔다 이거. 이게 그런데 이혼한 전 남편한테 온 거예요. 전 남편. 이혼을 벌써 4년 전에 했는데 이상하게 이 돈이 이쪽으로 가더라 이거죠. 이렇게까지 추적이 되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지방청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이거 증여다 이거 그러면 증여해서 과세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과세를 한 거예요. 증여세 과세. 증여세를 과세를 했는데, 이게 양도세 관할 세무서가 따로 있잖아요. 이 갑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가령 이제 남양주 세무서였다. 라고 하면은, 이 증여세 과세 사람은 이제 성동 세무서였고, 이 남양주 세무서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양도세를 안 냈어요. 양도세를, 그러면 양도세를, 이 남양주 세무서에서는 양도세를 과세를 한 거예요. 양도세. 이 갑에게 양도세를 과세를 하고, 이 사람에게는 남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징수관청,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조사관청, 예? 조사관청, 예? 여기는 이제 중부청이다. 중부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증여세를 과세 관할하니, 증여세 과세 관할은, 관할 세무서는 성동이고, 그 다음에 양도세, 양도세 관할은 남양주고, 이래요. 그런데 이 징수하는 양도세 체납자니까 체납자로서 남양주 세무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증여다, 이게 이렇게 간 거는 사해행위다, 이거 양도세 안 내려고 이렇게 뺀 거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일부러 빼는 거니까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건 거예요. 사해행위. 이런 걸 보고 이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를 해가지고 소를 제기를 해요. 국세청이 이거를 아주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잘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오, 법원이 맞네, 맞네 해가지고 이거를 취소를 한 거예요. 취소를 해버렸으면은 이게 없던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전 남편 입장에서는 돈을 뭐 가령 이제 5억을, 4억을 받았다. 그러면 4억을 받아가지고 취소가 되니까 다시 이쪽에다가 돌려줘야 되고, 증여가 없는 것이 되니까 이게 이제 돈으로 가지고 갈게. 만일 이제 주택으로 받았다 하면은 원물 반환을 해야 되고, 돈으로 받았다 하면은 그 국세청에다가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에서 지니까 국세청한테 4억을 토해냈다 이겁니다. 토해냈는데 나중에는 이거 그러면은 증여세를 과세를 한 거, 이 부분은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증여 받은 게 없으니까 이거 증여세 없애주라. 없애. 증여세 내가 받은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게 이 징수 관청에 이 과세 관청으로서 양도세를 한 대한민국은, 양도세를 과세한 남양주 세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하의 남양주하고, 그 다음에 이 증여세를 이제 이렇게 과세한 대한민국이 틀리다. 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면서 증여세 취소 못 해주겠다. 이쪽에서는 남편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받은 게 없지 않느냐, 받은 게. 증여를 다 취소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으면,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증여가 없는데 왜 취소를 안 해주냐. 라고 이렇게 이제 소송을 다시 이제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세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증여세는 한번 흔적이 일어났으면은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증여세 그 신고 기한인 3개월 내에 반환을 했다면은 증여가 없는 걸로 보는데, 그 반환 기한을 넘겨가지고서 4년 후에 준 거니까, 토해 낸 거니까, 그거는 증여 추정이 번복이 안 된다. 그리고 일단은 이 두 사람 간에 이렇게 거래가 있으면, 증여가 있으면 일단 증여 추정이 되니까,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의심을 0으로 만들어 봐라. 그런데 너가 낸 증거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다 찍으니까, 증거가 내가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행위를 이렇게 취소를 시켰다 이거예요. 사회행위를, 이 사회행위를 취소를 시켜도 이게 원래부터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없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행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 사회행위 취소 판결이. 단지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 대한민국 채권자하고 이 갑하고, 이 갑하고 사이에서만 이쪽하고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기고, 이 너희 둘 사이에 이루어진 거는 아무런 효력이 안 된다. 그런 걸 보고 채권자 취소 소송에 이제 상대효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1심, 2심 거쳐가지고 3심에서 이건 너희들 너무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경우까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과세가,
과세 취소를 해라. 이 증여세 취소를 해라. 이렇게 이제 대법원 가서야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실질 과세 원칙이, 실질 과세 원칙인데 이거를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증여가 있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정 애기까지 이런 거를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회행위 해놓고, 대한민국이 사회행위 해놓고 또 증여세까지 과세해놓고, 그러니까 취소, 증여를 취소시켜놓고는 또 한편에서는 아, 이거 증여가 원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놀부심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취소해라.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끼 용궁 갔다 온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는데 여기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한테는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토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요. 안 갚으려고 이 토지를 누구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인한테. 지인한테 이렇게 토지를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거는 이건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증여세 내고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딱 죽어요. 죽어버리고 나서 여기 이제 상속인들이 이거를 이제 상속을 받게 되잖아, 저절로. 그런데 이 사실이 이쪽으로 증여된 거를 알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사회행위 취소를 걸어요. 이 사람이 사회행위 이거는 취소해달라 라고 이렇게 걸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딱 걸어오는 시점에 이 사람들은 이제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상속 재산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 사회행위 취소가 되면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주다 보면은 나는 상속 재산이 없는데 상속세 괜히 내버린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우리 상속 재산 아니다는 걸로 전제로 0으로 신고를 했어요. 상속세 0으로. 0으로 신고했다가 실제로 이제 이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상속세 안 내도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세관청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상속세 내. 그러니까 아니 상속세를 내가 왜 내느냐?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야야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요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 채권자하고 이 수익자 이 사람들하고만 관계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이 사적 법률 관계까지 채권자 취소 소송이 다 이렇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상대여다. 이런 걸 보고. 그리고 한 번 증여가 있었으면 이미 끝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기간에 반환 안 하면은 그냥 증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 과세 원칙 자꾸, 아니,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 자꾸 말하는데 한 번 이렇게 옛날에 갔던 거 그 시점에 이미 실질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익이 있었던 거다. 아니 그거를 내가 다시 다 돌려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익이 있냐. 그거를 실질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 네가 받았다고 증여세 신고하는 그 시점이 이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너가 뭐 반환을 하든지 이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해버리는 거죠. 과세. 그러면은 이 물건 하나가 이 토지 하나 가지고 증여세 내야 되고 상속세 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죠. 소송을 했는데 이 경우는 국세청이 과세가 맞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이 증여세, 상속세 이런 부분들, 양도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정리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 이론을 가지고 들이매버리면은 빠져나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게 실질이다. 귀속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귀속의 개념을 결과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증여가 이게
증여라는 건 얼마든지 이렇게 있다가 취소되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취소라는 게 소급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과세관청이 깨지니까 이제 폐소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반환 기간 내에 반환 안 하면 그냥 증여가 유효한 걸로 봐버린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유리하게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일반 법 이론하고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세법에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어떤 국가가 내가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돈 빌려주더라도 적정 이자율로 벌려줘야 되고, 그리고 뭐, 부모 집에서 살더라도 다 임대료 내고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증여세 과세할 거야 하면서, 일감 몰아주는 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뭐든지 국가가 다 통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만한 그 세금 하나를 다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인망으로 그냥 막 모든 행위를 당사자부터 행위까지 의심에 의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게 해년마다 개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뭔가 좀 이기면은 또 바꿔버리고, 국가가 왜냐하면 지니까. 그러니까 국가 세법 개정이라는 게 국가가 지면 바꿔버리고, 국가가 지면 바꿔버리고, 납세자가 이기면 그대로 굳어버려야 되는데, 납세자가 이기면 국가가 폐쇄했으니까 그걸 또 메꿔버린다 이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해서 세법이 자주 바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법 개정을 그렇게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유리한 거는 얼마든지 개정을 해도 되지만 국가가 유리하게끔 그렇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법을 함부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개정을 해버리고, 개정을 해버리고, 그게 원 없이 가능하니까. 지금 양도세 분야에서 누가 상담해 줄 사람이 우리 이 나라에서 몇 명 있을까 생각됩니다. 자칭 전문가들도 지금 뭐 손해배상 당해가지고 진짜 이름 석자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작년부터 이제 갑자기 여름부터 막 7, 8월부터 막 그때부터 막 이게 상담, 양도세 상담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즉문즉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지가를 먼저 받아 봐도 이거를 누가 이렇게 국세청이 내가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석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석이 그때그때 나와야 되는데 그때그때 나오지를 않으면은 전부 다 해석인데 나중에는 국세청이 내가 이렇게 안 봐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례가 이제 집적이 되다 보니까 양도세 분야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막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하다못해요.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 돈이 나가는 것이 다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에서 내가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그 돈이 나간 거, 그 자체도 세금이에요. 그렇게 필요 경비로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손해배상 받은 사람은 또 그게 소득으로서, 기타 소득으로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면 무조건 그건 세금이니까, 그거는 다 세금 상담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거는 전부 다가 질문지를 넣어서가지고 미리 메일만 주시면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제가 모르면 물어서라도 이렇게 답을 드린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어떻게 보면 절세의 비결이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그 상담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거기에 과감하게 돈을 써도 그렇게 많은 돈을 써지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돈을 모아서 잘 쓰는 게 중요하고 그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국가하고 마찰을 새기면은 생명에너지만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